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수행 강의는요,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하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까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음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누가 그럽니다. 마음 하나 비워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이 비워지는가? 마음 텅텅 비워봤습니까? 비워봤습니까? 텅 비워지던가요? 마음이 어디 있는데요? 그럽니다. 누가 그래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여기 있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여기서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픈 이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청진기를 내에다 대고 딱 대봅니다. 대보는데도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이렇게 많이 하고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마음을 또 비워라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꽉 차 있으면 다른 게 비집고 들어갈 게 없다. 뭘로 채울 것인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진정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지고 있는가를 이제 보는 것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배 드리고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 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 따사. 오늘 제목이 마음은 빈수레다. 우리가 이 몸의 무게처럼 마음의 무게가 있다면은, 눈으로 보여진다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것은 드러내고 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무형이기 때문에 정말 담는 것도 자유롭고 버리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근데 그 버린다는 것이 실제로 자유롭게 쉽게 편안하게 버려지는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의문이고 또 쉽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의 시작은,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뭔가 떠오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마음이 끊어지고 또 새롭게 일어나, 이렇게 이어지, 이렇게 끊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실 거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육내처라는 겁니다. 여기에 육내처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육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십이처에서 나온 그런 겁니다. 자, 거기서 제일 먼저 안, 눈으로 보여지는 거, 이거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좀 뒤에 있다가 유계차하고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걸 이제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겪게 되겠죠. 그리고 이 귀로서 들으면서 또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귀가 있기 때문에 이 귀로서 듣고, 또 들은 글로 인해서 옳고 그름 이런 것도 판단하겠죠. 자, 그리고 비, 코, 냄새를 맡으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신문에 원고를 하나 내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향기를 말하고 냄새를 말하는데, 꽃향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발냄새를 싫어합니다. 그죠? 아름다운 꽃향기가 발냄새 나는 향기라면은 우린 좋아하겠냐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웃더만요. 그런데 이 냄새에 우리가 자극을 받고, 그 냄새 때문에 우리는 식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설, 맛이죠. 역시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리고 의식으로 자극을 하면서 이게 이제 유기처가 되겠고요. 그걸 우리가 쉽게 이제 아니비설신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이제 보고 그리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보고 그리고 몸에 부딪히고 의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의 원인을 만드는 애는 또 하나가 육애처가 됩니다. 그 육애처는 이제 눈으로 보면서 색을 느끼게 됩니다. 자, 색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색깔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색은 모든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도 색을 가져 있고 그리고 색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 모든 것은 색에 속하는 겁니다. 색깔 색이 아니고 또 한 번 말씀드린 물질에 대한 것을 모두 말해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애처는 육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해가지고 이제 청이죠. 소리. 우리 소리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영화를 본 게 있습니다. 베토벤에 관해서 봤는데 베토벤이 신의 소리를 이제 그대로 악보로 옮겨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앞으로 인간이 살아있는 한 베토벤의 그 음악은 우리들 속에 계속 갈 거라는 거죠. 그래 이제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소리를 좋은 소리를 돕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음악 소리뿐이겠느냐 그런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듣기 좋은 달콤한 소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유혹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도 이제 유괴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들어서 이익 때문에 있으면 삼키고 이익 때문에 없으면 버리고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조차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향기. 제가 좀 전에 향기를 말씀드리면서 향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향기라고 칭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이제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한 번씩 자꾸 쫙 가면서 창문을 열면은 시골길로 가면은 퇴비 냄새가 나요. 야, 향기 좋다 안 합니다. 그럴 때는 뭐라 합니까? 이건 무슨 냄새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냄새가 좋은 것은 향기가 되고 이제 냄새가 나쁜 것은 우리는 뭐 냄새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향이라는 건 냄새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에서 좋은 거 나쁜 것을 막 구분해가지고 그게 또 탐을 하게 돼. 그래서 뭐가 생겼습니까? 몸에 뿌리는 향수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꽃을 찌고 말리고 구워서 뭘 만들어냅니까? 향수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 향은 결코 뿌리는 것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에서 몸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어떻습니까? 몸에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까? 아니지요. 애들한테 물으면 소독 냄새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있기 때문에 냄새 나겠죠. 근데 그 아픈 사람 몸에는 오장육부들이 전부 엉망이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냄새들이 몸에서 몸으로 이렇게 풍겨서 나오거든요. 오장육부는 어떻게 해서 상했습니까? 내 마음에서 주물러서 상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떻게 주물렀나? 나쁘게 주물렀다는 거예요. 나쁘게 주물렀기 때문에 그 나쁘게 만진 게 병이 나서 어떻게 바깥으로 풍겨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좋은 향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혀설은 맛을 얘기하는데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침략을 해서 그 포도주를 이제 그 포도를 포도밭을 얻어서 포도주를 생산하고 그래서 국가의 부를 만들어내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전부 뭡니까?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는 혀 끝에서 느껴지는 그 맛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향뿐만 아니고 맛도 사람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식탐이 생기고 그 식탐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은 이렇게 퇴보한다는 겁니다.
많이 먹고 배불리 잔뜩 먹고 그러고 난 뒤에 먹은 만침 죽으라고 뺍니다. 완전히 운동한다고 빼거든요.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은 만침 빼고 원위치입니다. 그래 한들 뭐가 있습니까? 계속 허무함이거든요. 그래서 먹을 때의 즐거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탐심을 가지지 말자는 얘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살찌기 싫다 이러면서 음식이 남아요. 그래서 하는 음식이 딱 남으니까 하는 말이 아 이걸 먹어가지고 버릴까 그냥 버릴까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 옆에서 하는 말 먹는 게 왜 버리는 거냐 결국 나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데 내 몸에 기름 덩어리를 남기고 나오기 때문에 이건 가감히 버려야 돼 하고 싹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살이 안 쪄요. 살이 잘 안 찌고 계속 이렇게 날씬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아까운 음식을 버린다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작게 먹다 보면 작게 하게 돼요. 작게 하게 되다 보면은 작게 먹게 되고 이제 많이 먹는 거는 결코 우리 정신 건강에 좋지는 않더라. 포만감에 젖으면 어떻게 배가 부르면은 신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소화시키는 대로 모든 기운을 다 쏟아 가지고 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밥 먹고 금방 운동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밥 먹고 소화하는 동안에는 좀 쉬어주고 그리고 그 소화가 끝나면 한 30분, 소화가 아니죠. 위장에서 이렇게 이제 믹서를 합니다. 그럼 12장을 통해서 위장,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렇게 믹서되는 과정이 위장에서 이렇게 녹이는 과정이겠죠. 이렇게 주물러갖고 그 과정에 위장이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니까 내 몸이 모든 기운이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럼 피곤해요. 피곤하고 그렇게 많이 먹고 피곤해지니까 그 다음 운동하자 그게 됩니까? 위장이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내 몸이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쉬어야죠. 그 쉬는 방법이 뭡니까? 쫙 길게 앉는 거예요. 쫙 늘어지게 누워가지고 푹 있으니까 그 영양소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살로 가느라 태우질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식탐이란 것은 사람을 굉장히 게을르게 만들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거죠. 자, 촉.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이제 신체에서 반응이 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져서 야 이거 좋다, 만져서 이거 나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거 유괴처.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무형이라면 만질 게 없다면 그런 거 느끼지를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밥이 아니고 음식 하나 놓고도 그 여기 뭐 안이 빗을 시너지가 다 작용합니다. 음식 하나 놓고도. 자, 눈이 작용하는 거 음식은 뭡니까? 물체죠. 그럼 뭐가 작용했습니까? 안 입이 되면서 뭐랍니까? 색이 있는 거. 음식이란 색이 있기 때문에 그릇에 물체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부딪혀 가지고 뭐가 생깁니까? 의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고 그다음에 먹으면서 사과를 먹으면서 아삭아삭 하면서 이제 사과 먹으면서 아삭아삭 내는 소리가 나면 아 이거 싱싱하다 그러는데 퍽퍽 소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오래돼서 별로다. 이 먹으면서 소리의 즐거움도 느끼더라. 그러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향기를 느끼죠. 그죠? 향기를 느끼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혀끝에서 이렇게 맛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렇게 떠서 입으로 넣으면서 씹죠. 그럼 촉입니다. 그게 촉이 되고 딱 먹으면서 삼키고 난 뒤에 딱 하면서 아 맛있어 역시 갈비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이 육내처와 유계처가 같이 붙을 수밖에 없더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점점점 각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욕심 욕망 이런 게 커져가요. 커져가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뭐가 생깁니까? 못 가진 거에 대해서. 가진 거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생기지만은 다 가질 수가 없죠. 못 가지니까 뭐가 생깁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죠. 그러면 그게 집단을 이루게 돼요. 집단을 이루고 그게 커져되면 어떻게? 내 나라에 못 가진 거 저 나라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지러 가자. 대신 줄래? 그럼 누가 주겠습니까? 거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가서 무기를 가지고 와서 너 줄래? 안 주면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뭐가 생깁니까? 전쟁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 있는 이 육내처, 육애처, 육입, 육경이 뭡니까? 이제 육식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게 생겨요. 18처가 되겠죠. 그죠? 생겨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의식으로 넘어가면서 같이 작동을 하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을 전부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막 분별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파헤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기더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원래의 마음은 빈수레입니다. 제가 빈수레를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빈수레가 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고 딱 태어나면서 아기가 안 생겨났어요. 안 생겨나고 딱 이제 안 생겼다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거기로 딱 태어나가지고 공기만 먹고 산다면은 아기가 울지를 않을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죠? 애기는 어떻게? 배가 고프면 울게 되고, 찝찝하면 울게 되고, 그 두 가지 종류밖에 안 해요.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는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얘가 빈통이에요. 빈통이고 빈수레입니다. 빈수레, 원래 이렇게 시작된 것인데,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이제, 살면서 색의 무더기를 보게 됩니다. 자, 색의 무득이는, 이게 색의 무득이, 그리고 수의 무득이 이렇게 나가는데, 오온의 무득입니다. 다섯 가지의 무득이를 우리는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무득이 중에서 이제 색의 무득이가 뭐냐면 물질이 되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어떤 보석이 있다 그러면 결국 그 보석은 하나의 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돌에 지나지 않는데 너는 과연 이걸 돌같이 볼 수 있겠느냐, 보석을 두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도 아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애기한테 우유병을 놓고 돌을, 다이아몬드를 놔보세요. 애기는 어느 것을 취하겠습니까? 야, 이거 돈 된다. 우유는 지금 잠깐 안 먹어도 되지만은 다이아몬드 이거 딱 놔놨다가 내가 어른 돼서 써야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색의 무득이는 점점점 커져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 물질을 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편리한 곳에 살다가 조금 불편한 나라로, 우리 처음에 지금 중국 여행 많이 가죠. 중국에 초장기에 십몇 년 전에 중국에 가면은 전부 질색 팔색을 해서 옵니다. 그게 누가 그러더랍니다. 시골로 내 여행을 가면서 화장실에 갔더니만은 새끼줄만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끼줄이 뭔데? 이랬더만은 그거 타고 나오면 끝난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로 씻어야 된답니다. 그 일종의 이제 뭐 차를 처음부터 물로 씻는 도구를 주는 게 아니고 새끼줄 한번 타고 그 다음에 새건지 헌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한대요. 그런데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문명사회 살면서 누가 새끼들 좀 큰일 납니다. 그죠? 이게 뭔 짓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들이 우리가 보고 크고 크게 이제 살아오면서 연수, 횟수를 더한 것만큼 커져간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릴 때 우리 지금 이 부드러운 휴지에 뭐 처리 안 했습니다. 그죠? 달력. 그죠? 얄팍한 달력이 있으면 끝내줬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365장 아버지가 먼저 쓰면 그날은 못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겨우 신문 있죠? 신문 비벼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제 반에 있는 애가 코 있는 데가 여기가 까맣까맣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묻은 것처럼 까맣까맣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걔하고 같은 반대에서 코에 뭐 묻어 닦으라 이랬는데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뭐 묻은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마다 보는 선생님들마다 얘는 코에 뭐 묻었다고 애들이 신문지로 코 부릇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처음에 걔 보고 너 왜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휴지가 없어서 맨날 신문지 문질러서 코 풀다 보니까 그 인쇄 글자가 여기에 빼여서 그렇다 장난삼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의 무더기가 커져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면서 물질이 다양화되면서 그 속에 우리는 많이 있죠. 이제 그 기억의 무더기, 색의 무더기 속에 이제 그 힘들어하는 게 많이 있어요. 결코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모양을 보고 막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겸손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겸손하게 생겼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사람이 참 이렇게 다소곳하고 겸손하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있죠. 못생긴 사람 보고 겸손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뒤에는 또 야 정말 착하게 생겼다 이래 얘기해요. 우리가 착하게 생긴 건 어떻게 수더분하고 이랬는데 이쁜 얼굴을 착하게 생겼답니다. 그리고 착한 몸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착한 몸매 착한 얼굴이 하면 아니면 모두가 뭡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겸손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모양에 의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참 많이 받고 있더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모양이 색깔, 색이 색의 무디기가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색깔이 좋네 안 좋네 이런 것도 막 얘기하게 되고, 그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제 형태를 말하는 거죠. 크기 그리고 상태, 이 모든 것은 색의 무디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더라도 이건 하나의 색의 무디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그걸 무덤덤하게 넘겨버리면은 마음에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하지 못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대로 기억 속으로 저장이 돼버린다는 거죠. 장이 되어서 오늘 어쩌다 쇼핑하다가 이제 그 밍커 이제 코트를 하나 봤다는 거죠. 딱 하나 보고 난 뒤에 세상에 내가 애를 이거 지금 20년 키우는 동안 이거 남들 다 입고 다니는 밍크 털 하나 없다 이라고 남편 보고 진짜 괜찮은 거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밍크 코트 하나 못 사주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때부터 있죠. 조금씩 깔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다 보면 사주겠지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거는 내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저거 아니라도 따뜻한 거 얼마든지 있다 하고 무덤덤하게 넘어버리면은 그냥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의 무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과정을 많이 겪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수의 무득이 원래 이제 느낌도 이렇게 우리가 뭐 항상 비어 있어. 마음은 비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 담았다가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저장했다가 또 비어 있는 마음에 또 담아가지고 저장하고 담아와 저장하고 이렇게 때문에 나중에는 굉장히 커지더라는 거죠. 자, 그럼 수의 무득이는 느낌의 무득이가 되겠습니다. 느낌의 무득이는 슬프다. 간단합니다. 아, 저거 슬픈 거네. 그리고 또 뭡니까? 좋다. 그리고 싫다. 그리고 기쁘다. 이렇게 이제 뭔가를 보면서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때로는 이렇게 탁탁탁 느끼면서 오는 이 모든 거, 이 사실 느낌의 무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싫은 사람, 좋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슬픈 거는 싫어하고 기쁜 것만 몰라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 수의 무디기, 이게 또 어떻게 되냐, 우리가 기억 속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청 저장하고 있는 게 많을 거라는 거죠.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그거의 무게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 다니게 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뭐 초비만 이런 사람들이 있다. 너무 뚱뚱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가는 부엌을 거리가 뭐 10m도 안 되는 거리를 가는데 5분 동안 질질질 끌고 가고 있더라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위 수술을 해요. 위가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몇 배로 커요. 큰 것을 다 잘라내고 요만하게 만들어놔. 근데 이 위장이라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먹는 거에 따라서 위 주머니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작게 먹으면 또 줄어들어요. 줄어들어가지고 되는데 굳이 그걸 잘라내버립니다. 작게 먹으니까 그 위장이 크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사람의 욕망이 많이 먹게 되는데 그건 역시 알아차림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먹는 양을 정해놓고 여기까지 하고 딱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모든 그 내가 몸으로 느끼고 보고 이런 거 모든 무디기에서 내가 알아차림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만은 비만대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의 무디기, 생각의 무디기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생각 때문에 생각병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요즘 무슨 환자가 많습니까? 예,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고 아기도 우울증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 아기도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뭐 태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 가족의 생각, 친구의 생각, 돈 생각,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항상 그 막 그냥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 가족 이걸 딱 생각한다면은 남들은 모르겠다. 일단은 우리 가족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이제 무디기에 우리가 온의 무디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 한쪽 생각을 가지고 몰고 가요. 생각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그래요. 이제 생각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무게감을 가져 있으면은 물론 우리가 기억하는 게 없고 저장된 게 있으면 맨날 모르는 사람들만 보게 돼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갖고 남편인 줄 알고 생활을 했는데 밤에 떡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또 물어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완전히 이제 그거는 뭐 기억상실증이겠죠. 그런 거는 무게감이 없어요. 이미 결혼을 했고 부부라고 돼 있다면은 사실 이제 가족에 대한 막 무거운 짐이라든지 무거운 뭐 이게 뭐가 되게 뭐겠습니까? 남편 이러면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면은 남편 하면 바라는 모든 생각들이 무게감을 가져 있어요. 자식 그러면은 아 나의 몸을 빌어서 수행하라고 태어난 자식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빌어서 내가 너희들이 태어났으니까 넌 나의 소중한 제2의 보물이야 이러면서 막 이지중지하면서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 무드기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릴 때 엄마 따라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에 쫙 앉으니까 어머니들 딱 앉아갖고 전부 다 머리 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자랑 저 자랑 막 하는데 우리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요. 저 나오면서 엄마 물어서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들로부터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럼 뭘 잘할까 얘가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이제 아 공부해야 되겠다. 엄마들은 저런 걸 좋아하고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애는 애대로 어떻게 그 생각 속에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코피 터지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수수수 받아오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갖다주면 기쁜 거죠. 그거 막 생각이 무득이 괴로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엄마는 보면 잘했구나. 근데 내 인생하고 아기 인생하고 물론 조금은 이렇게 잘하면은 엄마가 좀 덜 괴롭지만은 예, 사실 엄연히 개체거든요. 완전히 다른데 이제 그 자식이라는 거 또 가족이라는 거 그런 게 매달려가지고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 생각하면 다양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 생각하면은 정말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 생각하면은 빨리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이런 것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분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구분을 너무 많이 해서 그 구분 속에 싫은 사람은 싫은 사람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에너지가 나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쁜 에너지가 쫙 나오면서 네 개의 장부 중에서 화가 나죠. 화가 나면 어느 장부를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면서 뭐 그럴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는 나는 이 애도 싫어요 제 애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많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병을 다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도 다 우리가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돈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 한 처음부터 우리가 돈이란 것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면 모두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만든 세상이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몸 스스로를 마음과 심신을 죽이는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상의 무디기에서 우리는 또 기억과 저장이 되더라는 거죠. 돈을 가졌으면 행복하고 또 뭡니까? 좋은 친구가 있으면 기쁘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의기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자, 행의 무의기도 원래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행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의도와 행위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온의 무의기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미래로 가는 후생으로 이제 다음 생으로 가는 모든 결과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 중에서 이 행의 무디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행동입니다. 내 몸에서 의도는 기입니다. 의도.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의도는 기가 되는데 행은 음이 물체입니다. 행은. 행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행동을 하는데 실제 몸으로 행동하는 거 있고 입으로 행동하는 거가 있어요. 입으로 행동하는데 이거는 의도가 없으면 절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의도조차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뭘로 이어집니까? 행위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행동을 하는데 말하기 전에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내 친구를 하나 봤는데 옛날부터 그 친구는 싫어요. 그 싫은데 싫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얘한테 너 이런 거 고쳐라고 말하고 싶다는 의도를 딱 품게 된다. 그러면 볼 때마다 그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는 안 났지만은 그 마음의 의도는 계속 말해야지 하는 의도가 딱 생겨. 그게 모여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마찰이 딱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 말해야지 하는 의도가 행위로 쫙 나오면서 너 참 못됐어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찰이 딱 생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지지고 복구가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싸움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생활선에서 알아야 될 게 이거라는 겁니다. 생활선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무심코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들고자 할 때도 이걸 하나 쥐고자 할 때도 내가 쥐어야지 하는 마음이 안 가면 이거 절대로 못 집니다. 누가 그러죠? 마음은 뻔한데 몸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게 몸이 물질이 이미 사고가 나서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뭔가를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쪽 팔은 못 써요. 이게 아저씨 의도대로 안 되고 지 맘대로 돼버려요. 근데 한쪽 팔은 헤라클레스예요. 어떻게 한 손가락으로 물 푹푹 뚫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 요래가지고 벽돌 다섯 장을 파괴를 시키더라고. 얘는 안고도 못해요. 그래 저는 그래서 저거 침 맞고 뜸뜨고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이 드는데 그냥 걔는 막 그냥 흘렁흘렁하게 뭐 마음대로 있고 이 손으로 오른손으로 뭘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면 뭐랄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느 날 마비가 되면서 이거는 안 되고 못 쓰고 요것만 키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팔은 이렇게 큰데 이거는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의도를 어느 쪽으로만 보냈습니까? 쓸 수 있는 쪽으로만 의도만 보낸 거예요. 이걸 살려줘야 되는데 살려주는 의도를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이 굉장히 신비해요. 살고자 세포를 보내면 걔가 하나씩 침투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다가 어술적인 거를 보태가지고 같이 가해주면 내 의식과 세포가 같이 침투해서 걔도 살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알아차림을 못했기 때문에 걔는 죽여버리고 얘만 살린 거예요. 이왕이면 얘 힘 센 거 하나 쓰는 것보다 힘 비슷한 거 두 개 쓰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마음으로 의도를 안 했고 행위 없었고 이거는 마음으로 의도를 너무 많이 보냈고 행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할 때도 분명히 의도가 따라서 행위가 따라간다는 걸 아시고 말을 할 때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잘 하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마찰이 생기고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거 그 자체가 뭐가 생긴 겁니까?
불선업이 생겼다는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도 하지 마라는 거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행위로 나오게 된다. 행위로 나와서 결국 뭡니까? 선, 불선으로 지어집니다. 선으로 생각하는 건 얼마든지입니다. 우리 이미 행한 것, 앞으로 행할 것, 선은 얼마든지 행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불선은 오지 않은 것은 하지 말고 이미 행한 것은 알아차림으로 우리가 불선을 했기 때문에 난 제가 많아요 큰일 났어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차림을 계속하면서 선을 함으로 해서 뭡니까 그 불선이 선에 의해서 불선이 더 많이 커지면 요만큼의 고통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의 무득이를 하기 전에는 항상 의식이 따라가서 그 행위에 의해서 먹고 싶어서 먹고 말하고 싶어서 말하고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싶은 사람하고는 못 싸워요.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어떻게 한쪽은 안 싸우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집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너 안 올래 거공이 되고 하면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미쳤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피하려고 나는 의도가 없기 때문에 피해버리는 거. 그래서 싸움은 어떻게? 피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싸움할 때는 맞닥뜨려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도망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부부 싸움할 일 있으면 똑똑하고 현명한 여러분들이 잠깐만 내 요모 사가올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망가 계십시오. 그러는 동안 이제 이거 분노를 하고 행위를 할 사람이 마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 네 생각이 뭐고? 이러면서 앉아가 다 듣고 있으면 막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중에는 뭡니까? 내가 싸울 의도가 없었던 사람도 듣고자 하는 의도 때문에 듣는 행위가 생겼고 그 행위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찰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좋은 일만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그죠? 좋은 거 우리가 육입과 육처에 의해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탐심으로 가면서 탐심이 뭐가 됩니까? 진심으로 변하고 그죠? 이게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못 가지니까 분노로 변하는 거예요. 분노로 변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치심으로 변하는 거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그걸 해하고 가지고 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행의 무득이가 결국 뭘로 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앙 배고파 하면서 앙 우니깐에 밥을 우유를 주더라. 아니 우유가 아니고 이제 엄마가 젖을 주더라. 앞으로는 우는 행위를 해서 젖을 얻어먹자. 그래서 배만 고프면 앙앙 울어요. 그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억의 무지기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울면 모든 게 해결되더라. 아 찝찝하다. 으앙 또 해결하고. 그죠? 그러니까 아기는 아주 단순하게 그런 걸로 시작하면서 말을 배우고 어떤 것을 행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어떻게 커져가기 시작하죠. 모든 것이. 자, 그 다음에 식의 무득이가 되겠습니다. 식의 무득이는 판별을 하는 겁니다. 판별, 구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옳은 행위다. 저것은 그런 행위다. 하고 옳고 그름을 자기의 잣대로 잽니다. 안 그렇습니까? 옳고 그름은 옳고 나쁘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거 착하다 나쁘다 이런 거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뭡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너도 적용해라 같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아주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 불우의 돕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해가지고 없는 저 거기에 뭡니까 독고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독고 노인한테 요즘은 쌀이 없으면 쌀 사주고 반 찾아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오면 전부 착한 사람하고 손을 잡습니다. 근데 그 사람 낮에는 탱탱 이제 이렇게 아침에는 푹 잡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되면은 막 이제 독고 노인들한테 갈라주고 저녁 때 되면 싹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침 되면 딱 와가지고 잡니다. 그래야 또 이제 아침에 좀 자고 오후 되면 또 독거 노인을 또 불쌍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뭘 나눠주고 하고 밤에 또 일 나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낮에는 저런 일만 하는데 한가 볼까 하고 다니고 밤에는 남의 집 담장을 넘더랍니다.
그러면서 밤에 나물집 담장을 넘어가지고 거기서 잘 사는 사람들 거 수거한 거 못 사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얻어먹은 독거노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물건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저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그러면은 홍길동이죠. 홍길동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지.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현재 그대로 현재 그 모습 그대로 봐야 되는 거지.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가지고 그 기억을 갖다가 옆에 붙여가지고 무디기를 붙여서 그 사람을 판단하면 항상 오판이 생기더라는 걸 알아야 돼. 항상 새로운 나예요. 항상 새로운 당신이고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왜 그러냐? 우리 세포도 매일 변합니다. 매일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건강하고 젊어 보이고 싱싱해요. 근데 매일 운동을 하면서 싱싱한 세포를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이도 팍싹 늙어 있습니다. 내 몸을 질질 끌고 다니니까 세포도 희죽희죽한 것만 나와가지고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어떤 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별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속담으로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왜? 뭐 때문에 이깁니까?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더라면서 막 우겨요. 막 그냥 그 옆에 그 집이 있고 막 있다 하면 어디 들은 거 가지고 막 우기는데 할 말이 없다. 가본 사람도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모르면서 그걸 우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담 넘는 사람이 홍길동 씨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한쪽에서 보면은 불선이고 한쪽에서 보면 선이라 그거 지가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놓고 왔을 때 지가 배불러 뭐 훔치기는 나쁜 거지만은 지가 먹지 않고 남을 줬으니까 착한 일이다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 거냐 그러네. 그러면서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옳다 나쁘다를 판별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의 입장과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을 판단을 나쁜 사람 착한 사람 어떻게 구분할까요? 유유상종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으면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르면은 또 그 사람이 가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할 때 똑같은 사람 안 되려 하면은 네가 참아라. 참 좋은 말들은 어찌 이리 많습니까? 맞는데 우리는 전부 다 남 얘기처럼 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판별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무디기를 가지고 와서 시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붙이지 말아라는 그런 겁니다. 내 딸 옛날에는 아주 못된 영희가 지금은 착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년 동안 안 만났던 영희를 10년 전에 아주 못됐었는데 지금 걔가 선천한 영희를 보고 이제 10년 전에 무디기를 어떻게 갖다 붙입니다. 쟤 아주 못됐어 이러면서 다른 친구한테 걔 얘기를 막 못된 거를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이면은 또 한 사람 못됐다고 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서 자기는 불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전하는 거 이거 있죠.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은 거, 듣지 않은 거,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한 것은 절대 내 입으로 전하지 안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자 셋만 모이면은 여자 셋도 아닙니다. 둘만 모이면은 이제 막 그냥 하나가 완전히 막 그냥 가루가 돼버린다는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네 번 나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 꼽지만 좋은 말만 해주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꼽지만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제가 이제 그거에서 그 법구경에서 사리부타 테라하고 마하모칼레나 테라가 어떤가는 제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서원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서원하지 않을 바에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원래 비어있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거룩된 것을 담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텅 비어있는 빈수레에다가 우리는 뭐 너무 많은 것을 담아요. 담아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질질질 끄면서 끊고 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저장된 모든 무더기들이 어떻게 커가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무게는 어떻게 자라왔는가? 자, 소년기입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아가야 때부터 그릴라 하니까 너무 많아서 뭐 그랬습니다. 소년기에는 딱 그만큼이에요. 지가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그러면 학생 이러면 뭡니까? 공부하고 그 무디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물질 문명이 이제 발달하면서 과학 문명이 커져가면서 애들이 보는 눈이 커지고 언론 이런 것이 전부 커져가면서 간접적으로 보아지는 게 많으면서 그게 직권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게 덤벼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오히려 어른이 바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그런 것. 하지만 소년은 소년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가지게 된다. 그 무디기가 앞에 있는 거 온의 무디기라 했죠. 온의 무디기 색 또 뭡니까? 수 그다음에 상 행 식입니다. 이거 다섯 개의 무디기가 소년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가 청년기를 지나가면서 욕망과 욕구가 커져갑니다. 자,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계획을 세우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점점 큰 무디기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누구 잘 되는 사람, 잘 된 사람을 갖다가 모토로 삼고 그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욕심이겠죠. 욕심인데 그럼 사람이 욕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러게요. 그게 사실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만큼 주위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이상을 놓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장년이 돼가면서 애도 키워야 되고 또 뭡니까?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점점점 무리기가 커져갑니다. 무리가 커지고 그다음 탐진치가 점점점 커져갑니다. 커져가고 이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돼버리면 무지 커져갑니다. 사실 그렇죠. 연수가 살아 횟수가 많을수록 짐이 많죠. 마음의 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짐은 없어요. 자식이 자라서 그걸 했기 때문에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식이 독립을 했는데 엄마 나 지금 다 죽어가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를 한 명 낳았습니다. 낳고 이제 또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외지로 이제 그 가버렸어요. 그런데 애를 데리고 다시 제가 살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뗀 혹 하나 뗀 줄 알았는데 두 개 붙이가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거 그러면서 오랫동안 또 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논인이 돼서 논인기가 돼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손주까지 걱정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뭡니까 이쪽에서 이거 하나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 뭔가 하나 생겨가지고 붙여서 생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온의 무더기는 점점점 커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누가 그럽니다.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더라. 그러면 갓 태어난 아가야 태어나지도 안 하고 죽어나가야는 엄청 착하겠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받았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아니고 모든 것을 수행으로 연결시키면은 내 마음이 괴로울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줄어가는 과정을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부처님의 수행법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세상의 짐은 제가 다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그렇게 아팠고요. 무거웠고. 그래서 허리도 휘어질 것 같고. 제가 몸이나 또 컸으면 몰라도요. 몸무게 50kg도 안 되는 몸에다가.
세상 짐을 다 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중엔 쓰러질 것 같더라.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 그래서 왜 가벼운가? 내 몸에 있는 것을 버려 내려놔서 내 몸에 처음부터 달린 게 없었어요. 이런 살덩어리밖에 달린 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 아들의 자식의 짐, 누구의 짐, 뭔 짐, 욕망의 짐을 가득 찍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가 걸을 수 없이 아팠다는 거. 자, 그랬는데 그걸 하나하나 비워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저장된 것들이 이렇게 떠올라옵니다. 이제 왜 비어지는 공간으로 쭉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색의 무디기, 그리고 수의 무디기, 그리고 상온의 무디기, 상온이 뭐 온자가 무득이 온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무득이, 그리고 의식의 무득이, 이런 무득이들이 이제 뭐 이 무득이가 몽땅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마음은 한 마음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만 하게 돼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게 먼저고 뒤에고 이렇게 이런 거가 있죠. 밥 먹다가 신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고 이렇게 잘합니다. 자세히 쳐다보면요, 밥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그럼 한참 보고 그게 있어지면 꾹꾹꾹 씹다가 또 한참 보고 꾹꾹꾹 씹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씹어가면서 보고 가면서 하면 두 개 다 분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그게 순서가 0.01초라도 앞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앞서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떠올린 것은 이제 이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떠오른다는 거죠. 수행을 하게 되면은 깔려있던 기억의 무더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떠오르게 돼요. 특히 집중 수행 때 그런 게 오릅니다. 집중 수행 때, 좌선 수행 때 떠오릅니다. 행선할 때는 떠올리면 넘어집니다. 그죠? 행선할 때는 앉고도 못해요. 그리고 좌선할 때는 상당히 많이 떠오르면서, 좌선할 때 마음 정화가, 물론 행선할 때는 집중력이 키워지고 좌선할 때는 마음 정화가 굉장히 많이 돼요. 마음 정화가 되면서 자, 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리는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또 비우게 돼요. 자, 그러면은 남편의 기억이 있다. 네, 우리 이제 부부님 중에서 보살님들이 많기 때문에 남편의 기억을 떠올려본다. 남편 이랬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기억의 무디기가 남편하고 살은 횟수가 많을수록 뭡니까? 이게 커져갑니다. 근데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다. 그럼 남편에 대한 뭐 큰 무디기는 없어요. 가벼워요. 그런 생각만 해도 아, 기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는 나 별로 안 무거운데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말만 꺼내도 뭡니까? 이가 내려앉는다. 어떻게 이가 내려앉는 건 갈아가지고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편 생각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뭔가 떨어져. 술, 제발 술 좀 안 먹었으면 하고 떠오르는데, 술 좀 안 먹었으면 이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술을 먹고 나를 괴롭힌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왜 괴로울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알아져가요. 앞으로 알아져가면서 그 원인 속에 내가 있다면 내가 그거를 뭡니까? 해결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도저히 해결 못하고 직장이다. 그럼 직장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뭔가 있다. 그러면은 부인이 도저히 해결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남편의 욕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욕망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남편의 욕망을 여러분들이 다스려줄 수가 있어요. 여보야, 우리 너무 그래 욕심 가지고 살지 말자. 그거 한 단계 안 올라가면 어떻노? 내가 있으면 되지, 우리 가족이 있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보다는 옆집 영희 아버지는 벌써 부장 됐다는데 너는 만년 과장이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어떻게 그가 스트레스를 받고 뭡니까? 손바닥 지문 지어가면서 빌어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술을 먹는 원인 이런 게 단순하게 일어난 게, 물론 술의 습관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찾아보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관심. 남편이 옛날에는 그렇게 나한테 어떻게 요래조래 살펴주더만 요새는 어디 나가서 12시 들어가도 친한 척 뭐 그냥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뭐 어떤 사람 그렇습니다. 딱 수업하고 있는데 마칠 때쯤 되면 이제 또 전화가 알람이 또 다라라 울려요. 그래갖고 봤습니다. 조금 이따 마치고 내려갈게 이랍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그럼 누군데 이거는 누구겠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가 응 밑에서 와서 차 대놓고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 와 좋겠다, 어째 그래, 너는 마칠 때마다 남편이 시작할 때는 데려다 주고 마칠 때는 데리러 오고 참 정말 행복하다. 너는 24시간 그렇게 살아봐라 행복한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불공평하다 이 얘기를 한대요. 어떤 쪽은 무관심해서 탈이고 어떤 쪽은 관심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에 대한 기억 이런 것도 사실 내가 이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오른 것인데, 이걸 한번 쭉 떠올리면서 과거에 지나간 거 또 현재는 내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과거가 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을 가지고 딜레마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남편의 폭력. 어떤 부인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는 저는 간접 경험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 있는데요,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뭐 얘기도 하고 뭐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이 생겨요. 어떤 부인이 이만큼 얻어 터져가지고 도망을 왔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고 이러면서 숨겨줬는데, 나 이제 집에 안 들어갈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이틀 있더만은 이제 자기 친구를 부르더랍니다. 불러갖고 우리 집에 가갖고 우리 애기 아빠 반찬 뭐 해먹는가 좀 보고 온다 이러더랍니다. 그래 말하니까요, 그 사람 다 가는 말 기가 차갖고 가라, 너희 집 가라 이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때리면 맞고 어떻게 해결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들지만 이제 그거 연속인 거예요. 그게 남편만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떤 경우에는 뭐 살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번 네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빨 다 빠져가지고 손바닥에 힘이 없을 때도 그러나 보자 하면서 기다려가지고 딱 늙으면은, 근데 나는 안 늙습니까? 같이 늙어가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부가 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부부가 오셨는데요,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말을 안 해도 괴로운 게 있구나 전이가 되고, 행복도 전이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괴로움은 나누는 게 좋다 그러죠. 행복도 나누는 게 좋다 그러죠. 누가 그럽니다. 괴로움은 내가 다 하고 행복은 네가 가져라 이랍니다. 그러면은 나는 폭발하고 내가 죽어버리면 오히려 그게 상대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 있으면 서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에 의해서 괴롭다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남편의 독선이 싫었고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다 물어본 겁니다. 남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러니까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많은데 내가 네 가지만 추려가지고 올려놓은 건데 이게 그입니다. 그 남편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거 정말 싫어요. 이런 게 이제 싹 남편이라면 떠오릅니다. 그래서 독선이 싫어서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말도 안 하고 보기도 싫고 밥 딱 차려주고 막 먹고 가든지 말든지, 오면 막 오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어느 날 어떤 부인이 그랬대요. 어느 날 그런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살다 보니까 아마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밥 안 먹었다 하면 밥 차려주고, 아침에 나간다 하면 시간 돼가 밥 차려주고 이랬는데, 이거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잘못하면 남편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잘 생기고 그냥 내한테 잘하는 사람인데 잊어버리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했답니다. 다녀오세요 하고 이제 막 그냥 갔다 오라고 돈도 털어주고 이러고, 딱 올 때 되면 집에 와갖고 밥 딱 이렇게 준비해 놔놓고 아이고 이제 고생했어요 이러면서 해주고 이러니까는 이제 이러기를 한 달을 했대요.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남편이 술이 이만큼 돼가 왔더래요. 와가지고 일로 앉아봐라 그렇게. 그래가지고 왜 이러니까 너 변했다 하면서 남자 생겼냐 물어보더라고요. 웬일이냐 하면서 왜 내한테 이래 잘해주냐 하면서 이상한 혹시 돈 뛴 일 있냐 하면서 안 그러면 집을 잡혔냐 하면서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라 하니까 그러니까 뭐 부인이 막 웃는 거예요. 내가 수행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정말 잘해, 당신한테 잘해야 되겠더라 이 생각이 들어서 난 잘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어머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 하면서 그럼 같이 수행하자 이거 아, 나 수행 필요 없어 원래 수행된 사람이야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러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나 불안하다 원래대로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그래 한다 이랬더만은 한 사흘 하더만은 아니다 수행인 결과대로 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갖고 다시 돌려가지고 갔다 왔어요. 지금 그런데 남편이 부인이 하는 게 너무 이뻐서 그래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있죠.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손잡고 같이 다니고 그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들 지금 내 대충 살고 다음에 한 번 진짜 멋지게 태어나갖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안 되면은 바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도 내를 기다리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과거의 기억들은 결국 이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현재가 중요할 뿐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자녀 이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참 많은 것을 버리고 삽니다. 수행도 못합니다.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어떤 엄마가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펑펑 우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이제 대학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자기는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이제 국어 선생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막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막 그냥 자기 말 맞다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남편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무의도식 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학교 다니던 학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이제 뭐 짜다라 하는 게 없고 그래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녁 때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 밤 뭐 오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설거지했는데 한 달에 80만 원.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한 달에 60만 원짜리 뭡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20만 원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애를 공부시키지 말라고 그 공부시키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그럼 네가 벌어온나 네 벌어온 갖고 먹고 살자 그러면서도 남편 나갔다 하면 사고치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부인이 약간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가족만 생각하면 자기는 막 완전히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래서 제가 참 고생 많이 했는데 그 말밖에 안 했는데 막 그냥 줄줄줄줄 울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자식한테 이렇게 나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나한테 앞으로 보답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보답할까요? 보답하겠죠. 보답을 하겠죠. 하는데 어떻게 된 후에 내 다 늙고 청춘 다 보내고 난 뒤에 원망하면서 남편 원망하면서 자식 원망하면서 못 먹을 거 뭐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이렇게 입을 거 못 입고 이렇게 하면서 자식한테 뒷바라지를 다 해놨는데 장가 시집 가고 장가 딱 가니까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짱 가버리고 자기 먹게 살기 바쁘고 나는 뭐 했나 그렇다고 자식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의 현실에 맞게 실정에 맞게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잊고 살아요. 그러면서 요즘 많죠 막 노래해가지고 왜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자식 가수비 벌려고 그러면서 자기를 망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즐거워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자녀 공부 잘하면 소원이 없겠더라. 근데 공부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애가 막 근디 땅 툭 넘어집니다. 뭐겠습니까? 공부는 엄청 잘하는데 완전 비실비실비실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건강해라 이랍니다. 그래갖고 공부 안 하고 건강했더만은 두 개 다 잘할 수 없나 이랍니다. 그럼 애 잡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잘 되면은 그걸 또 감사하게 생각해요. 두 개 다 잘 되고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아이를 바라면서
좀 못되지만 친구를 잘못 만났어. 없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내가 피리 같으니까 그런 피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의기투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잘못 만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잘못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탓하기 전에 내 애부터 챙길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 건강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애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너는 꼭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이거 부모의 욕망이 자식을 힘들게 만드는 거 무지 많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런 목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표를 자꾸 이렇게 떠올려서 싸그러뜨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운동이 아니고 수행이죠. 하고 있는데 걔 딱 보면은 차라리 공부를 못했으면 하는 심정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잘하는 것을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잘하면 지 자신한테 맡길 생각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그 떠올려가지고 내가 과연,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이런 모든 바람이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바람이라는 거 세 개 중에 탐심에 들어가요. 탐심에 들어가가지고 애가 공부도 못하고 착하지도 안 하고 또 비실비실하고 목표도 없고 이렇게 딱 돼버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진심이 생겨요. 화가 막 나면서 넌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러면서 애한테 뭡니까? 매초리 들고 때려패기 세웁니다. 네 개 중에 한 개라도 잘해라 하면서, 건강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착하기라도 하든지 목표라도 가지든지 이러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에 불선이죠. 애기는 무슨 생각합니까? 내를 뭐 하려고 나왔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이런 모든 바라고 있던 그런 마음에 저장된 기억들을 떠올려서 또 뭡니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바라보면서, 바라봐가지고 바라보는 걸 끝치는 게 아니고 다 바라보면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자, 그리고 나의 기억, 스스로에 대한 욕심은 얼마나 있는지. 다 되게 그렇습니다. 나이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목표, 욕심 이런 게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희노애락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나는 기쁘게 살고 싶고 또 어떤 데는 분노가 있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 떠올리면서 내가 괴로움이라고 이런 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 이거 사실 우리가 분리를 시키라 그랬죠. 자, 지금 이거 막 떠오르는 거는 뭡니까? 자,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어요. 희노애락 다 떠오르고, 이 희노애락 속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나도 있고 과거도 있고 모든 뭡니까, 친구도 있고 모든 부모에 대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는 모든 기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이게 다 떠오르는, 이거 다 뭡니까? 물체가 떠올랐습니까? 물체가 쫙 떠올라가지고, 이게 물체 자체가 온 건 아니죠. 물체 자체가 온 게 아니고 이것은 뭐가 떠올른 겁니까? 이미지가 떠올른 거예요. 그죠? 내가 산을 생각하면 산이 더 옵니까? 아니죠. 산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오버립니까? 그 이미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올라와서 과거에 내가 괴로웠던 거, 과거에 행복했던 거, 이 모든 것은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억밖에 안 돼요. 기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겁니다. 물론 공부하는 학생은 기억을 떠올려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지금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나 기억들은 전부 다 무형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에 지나지 않는 무형이기 때문에 이런 건 또 느낌이고, 그래서 그 느낌들을 우리가 다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다 알아차릴 때 행복한 것, 기쁜 것, 기뻤던 것도 이미 이미지면서 무형이면서 느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시 괴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슬프고 괴로웠던 거 자꾸 떠오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뭐가 됩니까? 그 내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떠올려라는 게 아니고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중 수행을 하면은 이것이 떠오르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비어있는 빈수레에는 항상 바쁩니다.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냐, 처음 시도할 때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다
다 비워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수행을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집중 수행을 딱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가까운 것부터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금방 했던 거 내지는 뭐 이렇게 의도한 거 또 의도하지 않은 거 이런 게 막 떠올라요. 떠올라다 보면은 이제 수행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싹 떠올라갖고 이제 대상이 딱 떠오릅니다. 딱 떠오르면서 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무듬듬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가 산에 떠오르면은 아 가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아 산에 갔다 오니까 갔다 오는 것도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않고 여기에 내가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게 별로 무덤덤해져야 된다. 그리고 어떤 행위, 얘가 뭐 내가 즐거운 일을 했든지 나쁜 일, 슬픈 일을 했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행위들이 그때 과거로서 느껴지면서 무덤덤하게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거죠. 이런 것이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 무덤덤해지고. 처음에는 괴로웠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무덤덤해질 때 내 수행력이 깊어지고 그 무덤덤함이 아무렇지도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무엇이 되느냐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점점점 어떻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수행을 하면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은 노년기에서부터 가까운 곳에 붙어서 이제 버려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면서 그 무게감이 어떤 마음의 무게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것도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리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더라. 그리고 아주 내가 청년기에 행했던 거 그리고 소년기에 행했던 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내가 있어가지고 지금보다 소중한 건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수리가 생기면서 아주 자유로운 마음이 되면서 이게 뭐 있습니까? 텅 비워버린 이게 뭡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우는 것이지 욕심버리는 게 마음 비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구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미워졌다 이제는 좋아졌다 그거 비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비어있는 마음에 우리는 쉴 새 없이 갖다 채우고 있더라는 거지. 근데 수행을 쫙 하면은 나중에는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그걸 내가 못 알아차릴 정도로 물론 알아차리지는데 그 공간을 내가 깜빡해버려요. 그러면은 숨만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쭉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몸이 가뿐해져요. 가뿐해지면서 편안해지고 이렇게 눈 떠올리려고 또 해도 그 안에 확 비어있는 게 느껴져요. 비어져 있으면서 편안해지고 뭔가가 뭐가 생기느냐 지혜로운 마음이 싹 생기면서 뭐가 떠오르느냐 행복이라는 것이 딱 떠오르고 행복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막 내가 다이아몬드를 끼고 봐라 친구가 알아줘서 야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행복은 누가 만드는 것이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오늘 마음은 비어있는 수레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유익했습니까?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